권을 믿어야 함. 서울대 테뉴어 최연소 리더, 최연소 연구실, 서울대 최초 2개 스타트업 동시 상장. 교수 신분으로 회사를 상장하여 말 그대로 실험실 창업으로 500억 대박을 낸 서울대 권성훈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성훈 교수님 랩에서 최근 유니스 연구진과 함께 2021년 3월 24일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한 혁신적인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담컨대 여러분은 4D 프린팅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2013년 MIT의 한 교수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학계의 모습을 드러낸 지 10년도 되지 않았거든요. 이 기술은 프린팅된 것이 외부 자극에 따라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되는 기술로 3D 프린팅보다도 더 발전된 기술이죠. 하버드대학교 로보트 교수 연구팀이 만든 세브폴딩 로봇의 경우 프린팅 한 뒤에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이 됩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다 만들어진 뒤 걸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4D 프린팅 연구들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렇게 4D로 만들기 위해서는 3D 프린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었죠. 또한 공정 과정도 복잡하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셀프로딩 로봇의 경우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필요한데 그런 층을 만들려면 또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잖아요. 상용화를 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대한 간단해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최대한 간단하고 어떻게 최대한 손쉽게 4D 프린팅을 구현할 수 있을까? 일본 만화 원피스 좋아하시나요? 원피스에는 칸주루라는 만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는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실체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새를 그리면 하늘을 날 수 있는 참새가 튀어나오죠. 이처럼 그려진 잉크가 실체가 된다면 어떨까? 서울대 연구진은 이 연구의 영감을 어린이 실험에서나 나오는 일상적이고 굉장히 많이 알려진 현상에서 얻었어요. 연구진은 처음에 보드마카로 그린 그림이 물 위에서 떠오르는 걸 보고 와 신기하다 싶어서 그 이유를 찾고 싶었대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원리를 분석한 자료가 없었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아직 개척되지 않은 것을 찾아서 이 분야만큼은 내가 먼저 혹은 내가 최고라고 깃발을 먼저 꽂는 사람이 박사입니다. 뛰어난 연구원분들은 남들이 아직 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아직 수요가 있는 분야를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보드마카 이런 거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서울대 송소호 박사님과 이수미 연구원님 등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거죠. 제가 예전에 한국 아줌마의 위험이라는 영상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맘카페 회원은 2010년에 밀웜이 스티로폼을 갈가 처먹는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아니 밀웜을 담아놨는데 스티로폼을 자꾸 갈가 처먹어서 구멍을 뚫어놨대요. 근데 5년 뒤 스탠포드 연구진은 밀웜이 왜 스티로폼을 처먹지? 싶어서 연구를 했대요. 그리고 그걸 국제학술지에 발표해버리고 엄청난 관심을 받았죠. 누군가에겐 사소한 거지만 누군가에겐 세상을 바꿀 발견인 거죠. 사소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울대 권성훈 교수님 랩 원래 바이오 연구실이에요. 4D 프린팅이랑 전혀 상관없는 분야예요. 여러분이 어떤 전공이든 간에 주위에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뭔가 좀 궁금하다 싶으면 유심히 봐요. 저는 사업 도기에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 니즈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겠죠. 본론으로 들어와서 연구진은 원피스 속의 특수 능력처럼 보시다시피 그림을 그린 뒤 특정 용액에 담궈주면 실체가 되는 기술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물 밖에 나왔을 땐 그 구조를 유지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연구진은 이걸 어떻게 해야 구조적으로 더 강화할까 고민을 하다가 5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철 마이크로 파티클을 이제 포함한 잉크를 사용해봤어요. 그러니까 물 밖에서도 3차원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더 나아가 돌리에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돌리에 그림을 그린 뒤 같은 방법을 써줬더니 돌리에 꽃이 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장갑 위에서도, 돌리에서도, 세라믹 위에서도, 나뭇잎 위에서도, 숟가락 위에서도, 유리 위에서도 그림만 그릴 수 있다면 그건 실체가 됩니다. 이 기술은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엄청난 양의 물체들을 빠르게 프린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송소호 박사님이 말씀하셨듯 3D 프린팅을 완전 대체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왜냐면 평면상에서 변형되어 3D를 구성하기 때문에 종이 접기와 같이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필요에 따라 특정 구조물들을 만들 때는 3D 프린팅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3차원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언제쯤 상용화되는가? 현재는 아직 학계에서의 연구 위주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수년에서 10년 내에 실용화 및 보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송소호 박사님께 시청자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뭐가 있겠냐고 여쭤보니까 이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것, 이를테면 화성에서도 프린팅하여 그걸 3차원으로 만들어 상황으로써 운송에 혁명 오게 될 겁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3D 프린팅도 아직 제대로 안 됐는데 뭔 4D냐고요. 실제로 저는 한 3D 프린팅 중소형주에 비록 소액이지만 50%나 물려있습니다. 지금 강제 장수 중이에요. 절반이나 손해보고 뺀다는 게 분해서요. 빼지 않고 있어요. 이처럼 아직 3D 프린팅도 제대로 하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아요. 3D 프린팅도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글로벌 기업과 세계적인 수준의 학교들은 벌써부터 3D 프린팅 이후의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상장됐다가 급등하고 저처럼 멍청한 개미들이 고점에서 매수할 때쯤 급락하고 수년 뒤 서서히 언젠가 다시금 올라가겠죠? 아무튼 왜 아직 한참 뒤에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김준래 기자님께서 2019년 4D 프린팅을 소개하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앞서가는 기업이나 국가들을 보면 항상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른 행보를 보이지만 결국엔 어떤 분야든지 일찌감치 준비한 기업이나 국가들이 시장을 선점합니다.